이제 머리 풀어볼까? 머리 별로 안 말리고 묶었거든? 아! 아줌마 파마 됐어. 머리 기장 단발로 자르면 딱 좋겠다고. 유혹하지 마. 나 진짜 허리까지 기를 거니까. 장첸. 앞머리도 허리까지 잃을까? 아니, 앞머리는 그대로지. 앞머리는 안 잃을까? 됐나? 안녕. 고마워. 오랜만이야. 연말 잘 보내고 있어, 전부? 이불 속에서 잘 보내겠다. 연말인데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지. 저는 요즘 아 이거 안 하고 왔네. 그거 제가 요즘 힙합에 빠져가지고 여기 귀걸이도 이런 것도 해놔야 돼. 약간 살짝 이런 링기고리 바지도 완전 힙해. 왜 요즘 힙합에 빠졌냐고? 몰라! 그냥 내가 좀 힙합 스타일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? 그리고 내가 좀 힙합을 좀 하잖아? 325, 네네! 다가가는 내 영혼을 쫓아기를 제스트로!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, 남자들의 여자가 마른 기준은 뭐야? 갈비뼈가 보이는 거? 아, 다리 부러질 것 같는 거? 일단 마른 여자가 있고, 약간 통통해가지고, 약간 일자 몸매긴 하지만 살짝 살집은 있어. 어떤 게 나? 근데 되게 여자들이 대부분 진짜 한 90% 이상은 엄청 마른 여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. 아무리 주변에서 통통한 여자가 좋다 해도 여자들은 90% 이상은 마른 여자를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. 본인 기준 아니냐고? 내가 봤을 때 전부 다 그랬어. 난 항상 VS 놀이 좋아한단 말이야. 술자리 상사. 야 그러면은 이제 세계 종말이야. 이제 좀 있으면 세계가 종말하거든? 이제 10년이면 세계가 종말해. 근데 평생 한 사람만 사귀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180에 60kg고 한 사람은 180에 90kg야. 너 누구 택하겠어? 90kg야. 아 내가 좀 극단적이에요. 아 근데 어떻게 다 그래. 그만 좀 정말. 근데 그게 존나 웃겨. 그 흑자님 채널에서 잘생긴 사람들은 헬스하지 마세요. 못생긴 애들이 헬스해야지 그나마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건데 잘생기고 몸까지 좋은 거 어떡하라고.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게일 거야, 게일 거야. 거기는 작을 거야, 너 뭐야. 미쳤나봐. 미쳤나봐, 진짜. 작아야만 해. 작아!